바하 파사 바제 비부니가 이분은 바로 부처님을 양육하신 부처님 계모도 되고 부처님 이모지. 그러니까 마야 부인 여동생이요. 대도라고 번역합니다. 큰 애도라. 바하는 대고 파사 파제는 애도라. 부처님을 자기 아들 못지않게 그 사랑을 다해서 길렀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니까 중대고 싶어서 안한존자에게 간청을 여러 번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여러 번 해도 거절을 당해가지고 자꾸 되겠다고 울고불고 안 가고 고민하니까 안한존자가 내가 부처님께 가서 고해가지고 중대도로 만들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그 사실을 고백하니까 안한 비군이 주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 그래 부처님을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은혜가 지중하는데 그냥 어시죠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안하니 간청하니까 정 그렇다면 팔경제법을 말해주면서 이 팔경제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그 비구보다도 팔경제법은 더 평가해서 말한 거죠. 그렇게도 하겠다고 청락을 해서 그때 이제 여승이 된 거예요. 활기입니다. 그분이 비구니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마하 파사 파제 비구니가 건속 육천인과 더불어 함께했습니다. 육천 비구니, 나후라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 그분도 또 종대학거든. 부처님이 성불해가지고 모든 석가의 친족들까지도 다 종대해버렸죠, 많이. 일타신님 집안이 중, 그 집안 다 되었대요. 자기 아버지 되었지, 어머니 되었지, 누나 되었지, 여동생 되었지, 동생 되었지, 형님 되었지. 그 집에 일꾼까지, 머슴까지 다 종대했죠. 머슴이 종대문함 저 것이 저 도우심이라고 우리 윤포산 스님, 우리 도우스님 상자로 있었는데. 그리고 월현신 같은 형님이 아니요. 일타신 동생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분은 참 전가족이 다 중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팔짱가 그렇게 되기도 참 어려운데 다 그렇게 되면 좋을 거예요. 일타신님의 3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중 잘 되었다, 중 잘 되었다 노래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중 되었으니까 세계 만방을 구경하고 다니지. 걸타는 농촌에 시골에서 지게나 뛰고 나락이나 뛰고 나무나 하고 어승으로 일이나 갈 건데 중된 바람에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마음 놓고 구경당했다고. 전 세계를 구경하는 것만 장한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으로서 마음을 장하면 그게 더 장엄하지. 그때는 노래 부럽단 말을 안 하시고 일타신님이 구경 다니면서 노래 불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 일타신이라고 해인사 지조감에 계십니다. 또한 건속과 더불어 함께 이 법화 회상에 영축산 그 법회에 동참을 했으며 거기까지 앉아 청문 대중들입니다. 보살 마살 팔만인이 이제 보살이 나옵니다. 보살은 큰 고의 마음을 가진 깨달은 그런 강유정, 깨달은 중생이요, 깨달은 유정이죠. 그러한 8만 명이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 다란이를 얻으며 불퇴전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제8 부동지쯤 되면 불퇴전이 되고 십지에서는 또 이제 십주에서는 불퇴주가 있죠. 불퇴주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눌렀으면 안 되잖아요. 불퇴전, 퇴전하지 아니요. 다 다란이를 얻으며 다란이는 총기인데 여러가지 그런 유실력, 법력, 정력, 염력 그것을 다 총 집합한 것이 다란입니다. 그러니 다란이는 정력, 염력,
또는 문지려, 해려 모든 것이 다 다라니 속에 포함되어 그러니까 친밀장구 대다라니 같이 그런 총기 여러 가지 다라니법을 다 얻고 어디며 통과? 하며 하며 통과 하고 통과 요설 면제로 말하기 좋아하는 즐겨 말하는 말을 잘하는 그런 변제를 가지고 불퇴전의 법률을 굴리고 퇴전치 않는 물러서지 않는 다시는 이 불법에서 퇴보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렇지 않는 그런 법우바퀴를 굴린다. 법륜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법륜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 법륜이라고 하죠. 불법이 항상 세상에 유통하는 것 또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법바퀴랑은 구름마 같은 것 수레가 바퀴로 말미암아 가지어 자동차나 모두 열차나 그와 같이 법륜이라선 부처님의 법바퀴는 항상 이 세상에 영원히 유통한단 말이죠. 여시열 하엄경에 시방 허공 제세계 여시 뭐여 상설법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이라 상설법 항상 설법한다는 그런 거죠. 상설법 간단히 말하면 상주 설법이죠. 상주 설법을 줄이면 상설법이고 상주 설법 하는 것이 상설법이 바로 법륜의 의미도 되지요. 또한 술의 바퀴랑선 어떤 흙이나 모래를 이렇게 부수고 가잖아요. 흙 위에서 어떤 요즘에 도로 포장할 때 그 큰 바퀴 같이 그래서 중생의 마음속에 번뇌를 다 깔아 뭉긴단 말이죠. 연자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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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죠. 연자방아 돌고 돌면서 나락이나 곡석을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버리죠. 전전하는 거 그런 의미 번뇌를 최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발바닥에서는 그 천봉윤상이 있죠. 그것도 다 이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유력을 공덕을 타고나신 그러한 그 공덕취가 발바닥에도 천공윤상으로 나타났죠. 그것을 지금 원따가지고 법륜을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법륜 잡지 같은 거 법륜이라는 모습을 불퇴 퇴전치 않는 법륜을 굴리고 보살들이 한량 없는 백천 제불께 공양을 올리며 백천이라면 꼭 10만 숫자가 아닙니다. 백과 천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처소라는 숫자요. 온갖 터그 근본을 심어서 선근 공덕, 공덕의 근본을 다 심어가지고 항상 여러 부처님께 칭찬한 바가 되었으며 여러 부처님께 찬양을 받고 칭찬을 받으신 그러한 보살 마산단 말이죠. 자비로서 몸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갔습니다. 불해가 바로 묘법이죠. 묘법에 잘 들어갔다. 자비를 가지고 자비가 근본 아니요? 대자대비에 대자가 가장 첫 번이죠. 부처님 법은
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륵도내나 자시보살이죠. 이륵보살을 번역하면 자시 아니요 대자보살이죠. 대지를 또 통달하죠. 자비와 지혜가 다 갖추어야거든요. 큰 지혜, 위대한 지혜까지도 다 통달을 했으며 도어 피안하며 피안에 도달했습니다. 전덕에 이르렀다. 바람일다죠? 바람일이 도피안이죠? 생사를 벗어난 저 생사가 없는 저쪽 언덕에 번뇌의 강을 벗어나서 생사가 없는 저쪽 생사를 초월한 저쪽 언덕에 피안에 도달을 했으며 책이 피안의 애알이라는 책도 있죠. 대은시님이 쓰신 책. 피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 지리산 하원사에 가면은 그 나무도 피안행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어요. 불교문자죠. 피안이. 이런 데 있죠. 앵두앵자? 앵두. 피안행. 피안행을 내가 봤는데 지금도 그 나무가 있는가 모르겠어. 하암사 부분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때 올탄 스님이 하암사에 있으면서 내가 그때 4.19 직후에 5.16 지나서 한 몇 년 있다 그 가보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나무가 꼭 저 벚꽃나무 같으세요. 벚꽃나무 비슷해요. 피안. 그게 천연 기념물로 우리나라에 지리산 그 하암사 부분에 없다고. 피안한 나무죠. 그러니까 불교 문자로 피안이란 말을 쓴 거요. 그래 상징적처럼 피안을 그런 앵두나무라고 제가 아마 피안이라고 했겠죠.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지금 것이 하암사 사는 쓴 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피안은 뭐. 명칭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서 그 보살들의 이름이 한량없는 지방세계에 두루 퍼졌다. 관세음보살, 이륵보살, 또 무슨 보현보살, 분수보살 그런 명칭이 한없이 모든 세계에 퍼져서 능히 수없는 백천중생을 다 제도하시니 하시니 터요. 그 이름을 말하자면 그것도 위에서는 탄득이죠. 이때는 이제 보살을 10명을 합니다. 어떤 보살이 나왔느냐? 대표자입니다. 보살이 8만 명이 나왔으니까 엄청난 숫자죠. 아마 그 영축사는 꽉 덮고도 남죠. 영축사에다 조금만 하던 8만 명이 거기다 다 덮어버렸으면 영축사는 가려버리죠. 명칭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진 그런 분들이 그 이름을 말한다면 분수사리 보살. 그분이 법화경의 가장 어뜸 보살입니다. 분수보살은 법화경에서만 상수 보살이 아니라 응엄경이나 우마경이나 또 아시죠? 원각경이나 분수사리 문경이나 어느 경이든지 분수가 가장 어뜸입니다. 칠부를 지도하신 칠부지 불모도 되고 여러 부처님을 지도하시는 스승이라 과거에 용종상왕 부처님으로 계시다가 보살로 계시거든. 보살도 그쯤 되면 참 좋을 거요. 그런 정도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홍시인 발원문에 옆이 문수 대지해 옆이 보현 광대행 나오죠. 저 문수 대지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문수사리 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나오네요. 관세음 보살과 득대세 보살과 득대세가 바로 대세지 보살입니다. 아미타불의 우보처 보살 대세지나 득대세나 번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관세음은 많이 좀 익으신 분이죠. 안면이 있고 대세지는 조금 안면이 더 있는데 이 보살이 다닐 때 시방세계가 다 진동하고 앉을 때는 칠보국토가 일시에 동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살을 대세지라고도 해요. 대세란 큰 힘이 아주 어디든지 뻗친다는 뜻이죠. 큰 세력이 어디든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걸 득대세라고도 하고 대세를 얻었다. 관세음보살 성불한 다음에 또 대세지보살이 또 성불하십니다. 아미타불 다음으로 아미타불도 한없이 계시다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은 열반에 드시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대아미타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또 성불해서 아미타불처럼 또 한없이 교화를 하시다가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대세지보살이 또 해요. 대세지보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보살 나오겠죠 뭐. 상정진 보살, 항상 정진을 하는 보살이랍니다. 이 보살이 참 정진하는 데는 제일 좌표가 되겠네요. 불유식 보살, 쉬지 않는 보살, 쉬지 않고 밤낮없이 360일 하루 24시간 동안 공부를 계속하는, 정진을 계속하는 그런 보살이죠. 이름들만 보아도 참 대단합니다. 보장보살, 보배 손바닥. 손바닥을 가시죠. 요즘에 우스러운 사람은 장풍을 일으키죠. 손바닥. 손바닥으로 바람 일으켜서 적을 물리치는 것. 그런 것은 어린애 장난이 되고, 보장보살에 대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보배 손바닥이 있어서 그 손바닥은 항상 불법은 간직하고, 사십이수처럼 관세음보살 42가지 손 또는 것이 저 천수천한 천수같이, 그러니까 보장보살도 사실은 관세음보살과 비슷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달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꺼이 베풀어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혜를 통달해서 여러 사람에게 항상 법을 연설하고 또 손을 기르어서 사람을 위하는 것. 어디 보면은 성모 마리아상 요렇게 하는 마리아상 있죠. 그것도 여기서 배워간 거예요. 수수하는 상이죠. 보장보살이 수수 철법하는 겁니다. 수수 자체가 철법을 연애하는 거죠. 수수 유인이라 그랬죠. 그 밑에 주에 수수하여 사람을 위한다. 그래서 해탈을 지키는 거죠. 그분이 보장보살. 야광보살. 야광보살 본사품이 여기에 법화경에 나옵니다. 천태 지자대사는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깨달았죠. 야광보살과 야광이니까 세세생생에 그 대의왕이 되어서 병고중생을 다 구원했는데 현겁 중에 성불을 해서 누지불이라고 하죠. 현겁의 제일 마지막 부처님이 누지불입니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다음 부처님이니까 네 번째 부처님이고, 1번이 지금 현겁 중에 1번이 누구죠? 제1 과거 비바시불, 제2 시기불, 제3 기사부불, 제4 현재 구류선불, 구류선이 제1불, 또 구류선불, 그 다음에 구나 한머니불이 제2불, 또 제3이 이제 가섭불이고, 제4가 석가모니고, 제5가 미륵불이죠. 그렇게 해서 천불째 가는 분이 누지불 야광보살이 성불하는 그 부처님이 누지불이라고 밑에 나오죠. 야광보살 제일 끝머리 주에 예. 보면은 누지라고 예. 나오잖아요. 예. 대세기처럼 용시보살 용감하게 잘 보시를 잘한 용맹심을 가지고 큰 보시의 문을 열었던 용시보살, 보월보살 이런 달로 이름되었잖아요. 보월보살, 보배 달, 달의 청량함과 같아서 뜨거운 번뇌를 제거한 골광보살. 골광보살이
달 것이 이제 달나라에 가니까 올광보살이 바람긴 거지고 이놈의 것이 사바중생 여기까지 침범하냐고 바람긴 거지고 갔다고 누가 말쟁이 말이야. 그랬었죠. 달의 신비가 그냥 깨져버렸다고 오독되었다고 공연한 소리지 뭐. 올광보살 일광보살 다 있잖아요. 만월보살 달이 가득한 달과 같은 만월보살과 만월고무 것이 저 회사가 됐었죠. 여기에 여긴가 동양고무든가 만월이 군산에 있든가 예? 몰라고 만월보살이라고 만월공자이라고 했는지 그거 별 재미 못 봤어요. 만월은 기울죠. 달도 차면 기분다고 보살한테는 기울지 않지만 중생계에서는 그것도 무시하지 못해요. 명월이 만궁산하니 수여관들 어떠리 황진이가 자기 이름을 명월이라 했지만 황진이 운명도 나중에 비참하게 기구하게 말로가 그랬죠. 그래 너무 그렇게 달도 차면 기분다고 명월이라고 한 것도 그때는 한때는 좋았지만 말로가 별로 안 좋잖아요. 보살들은 상관없어요. 만월이 되었건 초월이 되었건 대력보살 큰 힘을 가진 보살과 한량없는 힘을 가진 보살과 삼계를 초월하는 보살과 발타바라 보살과 능엄경에 나오죠. 잘 수호를 하는 발타바라 보살이 25원통에 나오죠. 능엄경에 미륵보살이 여기 나오네. 미륵보살과 자씨라 번역한다고 했죠. 자신삼매를 얻은 보살이죠. 모든 중생이 이 미륵보살만 보면은 자신삼매를 곧 얻는다고.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보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보현보살이죠. 보적보살, 보배가 쌓여 세상을 지도하는 도사보살. 그와 같은 등 보살, 마살, 팔만인과 팔만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까지는 보살들이고. 그때 이제 천왕들이 또 나옵니다. 다 나오네. 그때 석제 환인이, 제석천왕입니다. 단군 것이죠.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석제 환인. 33천주, 도리천주입니다. 그 건소 2만 천자와 더불어 함께 하셨으니, 아, 소가 뭔 소용? 잘 안 보이네. 한인가? 하신인가? 다시, 월천자와 고향천자와, 어떤 데는 명자가 밝은 명자로 된 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요. 이르니 월천자, 그러니까 달 것이 월궁의 천인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천자라고 하고 여자를 처녀라고 하죠. 이런 명자라야 맞습니다. 어떤 책에는 밝은 명자, 영월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경복부가 지적한 말이죠. 불교 대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명자는 저 밑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그런 사대천왕, 그런 분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름이 월천자란 말이지, 명월이 붙은 게 아니라요. 그것은 문구 해석에 글에 관한 말인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잖아. 명월천자, 그냥 천자 이름이 명월인 줄 알거든요. 황진이 이름같이. 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사대천왕이 있었으니 그 건속 만천자와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또 자제천자, 자제천자는 욕계 제5 화락천왕, 자제천자와 대자제천자, 대자제는 욕계 제6천 타와 자제천주, 그 건속 3만 천자와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사바 세계주 법천한 거.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맞지 않은 말이지만은 인도 제례의 사상이, 바라문교 사상이 범천왕이 사바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 사바 세계주라고. 범천왕을 대범천왕이 사바 세계주라고 한 것은 바라문교의 생각인데 인도 사회에서 고래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지 불교에서 정작 사바 세계주가 대범천왕이라는 것은 아니라요. 여기는 한번 짚고 남아야 됩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나오죠. 유마기에도 나왔었죠. 그렇게 사바 세계주인 범천왕과 식이 대범천왕과 대범천왕 이름이 식이라요. 불이라고 번역하죠. 화광산매를 닦아가지고 새끼천에 법천왕이 되었기 때문에 광명 대범등 대범천왕 이름이 또 광명이라요. 그분등이 그 건속 12,000 천자와 더불어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주들, 천인들이고 천룡팔부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왕이 8대 용왕이 있었습니다. 천룡팔부 그러죠? 천룡팔부가 다 나와요. 하엄성중입니다. 친장단에 하엄성중 하엄성중 하는 그거요. 천룡팔부 용이었죠. 그 다음으로 나오니 말이죠. 용이 대단한가 보죠. 천룡팔부한테요. 8대 8룡왕이 있으니 난타 용왕. 난타 용왕은 기쁘다는 말이에요. 발란타 용왕. 착하다는 말이고 착한 용왕. 사가라 용왕. 사가라 용왕은 남해 용왕입니다. 부산에는 사가라 용왕을 잘 봤더라도 여기가 남태평양으로 이은 큰 남해 바다가 거기에 있잖아요. 저쪽에 목포나 부산은 남해하고 더 많이 퍼져 있죠. 동해에서부터 남해로 내려왔잖아요. 사갈라 용왕. 남해 용왕이요. 화수지 용왕. 머리가 많은 용왕이죠. 벅차가 용왕. 벅차가는 독을 나타내는 용왕이죠. 아나바달따 용왕. 아나바달따 용왕은 무별 번열이 없는 안욕달지 그 설산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 백두산 천지같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못의 용왕이라. 백두산 천지를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좋지 가보면은 그림보다 더 못해요. 음침하고 아이고 흙이 막 부스럭부스럭 막 흙이 내려져서 이렇게 하면은 갔다 하면 흙 무너지면은 그래 생암지옥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흙이 막 부서지고 형편없어요. 나는 그 가서 보았거든. 그때 날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또 이제 구름이 막 구름 안개 막 추웠다 더웠다 막 변화가 불쌍합니다. 용이 산다고 옛날에는 그랬죠. 물이 찹기로는 굉장히 찹아요. 얼음물 같아요. 그다음 난 손도 넣어봤는데 굉장히 찹습니다. 그런 거 높은 곳에도 분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설산에도 히말라산에도 그 밑에 이제 이 안욕달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의 왕이 그거라 이제 아나바달따 용왕이요. 완화사 용왕 큰 몸이죠. 우발라 용왕. 우발라는 검은 빛이죠. 연꽃 못이죠. 연화지. 각각 약간 백천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긴나라왕이 있으니 긴나라왕 제석천왕의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천신이라 해요. 천신 가신이요. 법긴나라왕 부처님이 설법할 때 그 합창단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묘법 긴나라왕
묘한 법, 법을, 요법의 음악을 지어서 부처님께 찬양하는 그런 묘법긴나라와, 대법긴나라와, 또 지법긴나라왕이 각각 약간 백천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네 건달바왕이 있으니 이것도 음악을 연주하는 천재의 악신이죠. 군악대들처럼 또는 그것이 저 무슨 악대가 있잖아요. 학생에도 악대가 있듯이 그런 악대라요. 제석천왕의 천신 음악신이요.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이건달바왕과 미음건달바왕이 그게 이제 각각 약간의 백천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용팔부, 그러니까 팔부가 뭐냐면 이제 그거 다 나오잖아요. 긴나라, 용 다음에 긴나라, 또 그것이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마우라,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팔부죠. 세봇의 팔부가 다 적었죠. 천용, 또, 노요, 긴나라, 건달바, 아수라, 그 다음에, 가루라, 또, 여기는 다 나온 거로. 예? 여섯 나왔죠? 네, 아수라왕이 있으니, 밭이 아수라왕. 가장 훌륭한 거죠. 또, 카라간타 아수라가. 카라간타 어깨가 넓적한 아수라. 아수라는 성을 잘 내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하늘을 천지하고도 같이 싸우는 그런 아수라 종류가 있죠. 기마질따라 아수라가. 기마질따라 아수라왕이 제석천왕 장인영관이 제석천왕이 이 기마질따라 아수라왕 딸 사지를 욕심내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놓은 아수라왕 딸이 그렇게 천하 절세기라. 그러니 제석천왕이 자기 자인영감하고 가끔 가다가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왁상막하 되니까 세상이 착해질 때는 제석천왕이 승리하고 세상에 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말할 때는 김마질따라 아수라왕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착할 때 김마질따라 아수라왕이 패배를 당하면 어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 옷 속에 연뿌리 속에 구멍이 있죠. 그 속에서 몸을 은신한다거나 그게 다른 데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제석천왕도 침범을 못한가 보죠. 타급하면은 목 속에, 연뿌리 속에 구멍 속에 저 불안이 있다고. 그렇게 큰 몸이 작은 몸으로 둥갑해서 칠 것이 저 기련이 같이 기마주따라 아수라, 나후라 아수라. 이건 이제 일식월식 하는 해와달을 가리우면 뭐 일식월식이 된다고 하는 그 아수라고 합니다. 각각 약간 백천의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또 네 가루라왕이 있으니 가루라왕이 근시조입니다. 용을 잡아먹는 대위적 가루라왕과 대신 가루라왕과 대만 가루라왕과 여의 가루라왕이 각각 약간 백천 건속과 더불어 함께 했으며 야차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다 가루라 진나라 바우라라. 바우라가 지금 안 나왔구만. 야차하고 마우라가라는 큰 배만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철종 팔문데. 그 다음에는 왕들입니다. 야. 유제희 아들. 유제희는 아사세왕의 어머니입니다. 이것만 하고자 그만하겠어요. 조금만 하고 말아야죠. 아사세왕이 열반경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돼가지고 병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병고치고 하느라
세조같이 꼭 세조 비슷하죠. 아사세왕이 약간 백천의 건속과 더불어 함께하여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앉아 있었느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부처님께 각각 예배를 올리고 자기 자리에 한쪽 구석에서 다 한쪽 일면에서 앉아서 좌정을 했다.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인 대중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